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것을 정해진 시간마다 실행하고 싶다. 아니면은 매일, 아니면은 매달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뼈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임포트 스케줄과 그 다음에 임포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함수인 것이고요. 이 기능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타트하고 스타트2 저가 이제 작성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3초마다 이제 실행하게 만들 거고요. 하나는 1분마다 이렇게 실행하게 만드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앞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나는 웹크롤링을 해서 네이버의 영어 평점들을 좀 이렇게 3초마다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함수 안에다가 뭐 크롤링 하는 이런 기능들을 지금 뭐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이제 또 다른 기능들, 나는 이제 평점이 아니고 다른 이제 후기 정보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분마다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아래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한적으로 이제 돌고 있죠. 화일 2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 거고,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슬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이제 부하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턴을 주기 위해서 약 타임 슬립을 1초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스케줄들이 작동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이 작동을 시키게 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에브리, 그 다음에 3이라고 넘버 값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컨즈 2, 이게 이제 뒤쪽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나는 이것을 3초마다 이것들을 실행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스타트죠. 예, 스타트 1을 시작하겠고, 여기는 이제 스타트 2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니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1분마다 요것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이제 3초마다 이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1분마다 실행되는 것은 3초마다 실행이 되다가 1분이 경과됐을 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이 이제 잠깐 제가 멈췄었는데, 3초마다 실행이 되다가 중간에 1분마다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이제 3초마다 하는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통해서 이제 멈춰주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스케줄 에브리싱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한다. 뭐 요것도 동일하게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함수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행할 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매 분마다, 이게 미니츠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매 분마다 23초가 되는 시점에 요것들이 동작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23초라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1분마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워라고 사용한다면은, 매 시간마다 그랬죠. 예, 매 시간마다 저희가 23분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23분마다입니다. 이건 매 시간마다 23분인 것이고요. 이거는 매 분마다 23초에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것들을 기능들을 여기다가만 추가를 해주시면은 스케줄 기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안 쪽에서는 뭐 어떤 로그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이 로그 파일들을 매 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요것을 돌려놓으면은 수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관점으로 나중에 모아놨다가 분석을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의 스케줄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다른 것과 함께 좀 사용하는 방법을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